무속인도 사람이다. 올마이티 TV 구독, 좋아요. 저희 집에는 안 옵니다. 처음에는 왔었어요. 처음에는 이제 조금 온 적이 있었는데, 그런 사람도 지금은 안 옵니다. 지금은 깡패가 별로 없어요. 세상이 너무 저기 하다 보니까 깡패도 없어요. 감옥에 갈까? 안 갈까? 도둑질 하는 사람이 뭐 하겠어요? 내가 잡힐까, 안 잡힐까? 예. 네. 도둑질을 하러 집에를 전환해 이렇게 점을 보러 왔는데, 네. 어느 날은 제가 그런 적도 있어요. 어느 할머니가 실려가지고, 네. 어느 안전에 이놈아, 네. 응? 염탐하러 와 그러더라고요. 근데 그 남자분이 보살집을 가서 도둑질을 했었어요. 그래요? 근데 우리 집을 온 거예요. 네. 근데 그분 같은 경우는 정말 저한테 솔직하게 말을 하더라고요. 정말 제가 정말 손을 댄 적이 있었습니다. 근데 도둑질을 했다고 시인을 했어요. 그랬는데 아, 쉽지 않은데 이거 선생님들 집 와가지고 도둑질. 근데 제가 강하잖아요. 네. 말도 지금 방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좀 강합니다. 네. 욕도 잘하고. 네. 그러다 보니까 욕을 하고 할머니가 욕쟁이 할머니가 계셔서 이놈아 저놈아 해가지고 결국은 실토를 하게 되더라고요. 그러더니 그 사람이 계속 와요. 네. 나 언제 깜빵 가냐고. 그랬더니 정말 깜빵에 갔어요. 아. 할머니가 금방 간다 그러더니 정말 가게 근데 도둑도 전 많이 잡아봤어요. 점사 보면서. 팔이 아파서 시킨 건데 밤닛을 맞고 뭐하러 다니냐 할머니가 그러셨어요. 그러니까는 그런 적 없는데요. 그러니까 내가 이놈아 내가 제대로 내가 입으로 다 까리 그러더니 할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. 너 담벼락에 밤닛을 맞고 담 넘어가다가 이놈아 너 팔 삐끗해가지고 응? 남의 물건 훔쳐갖고 가려다가 그랬잖냐 그러니까는 정말 빌더라고요. 다시는 안 하게끔 손좀 끊어. 근데 그분은 끊었어요. 경찰이 잡으러 왔는데 그 사람 새롭게 산다고 제가 그냥 알겠는데 그냥 말았어요. 안 일러줬어요. 저 같은 경우는 지금은 보이기도 하지만은 전에는 제가 아팠어요. 몸으로 신는다 하죠? 예. 네. 몸 지기를 준다고 그러죠? 네네. 내 몸이 아파요. 간이 안 좋은 사람은 간이 안 좋고, 네네. 간하고 폐하고 같이 있잖아요. 그 다음 그쪽이 안 좋고, 자궁이 안 좋은 사람은 자궁이 안 좋고, 가슴이 안 좋은 사람은 가슴이 먼저 아픕니다. 그래서 교회 다니신 분이 저희 집에 손님을 한번 모시고 오셨는데, 네. 한번 그런 적이 있었어요. 교회 다니신 분이 점을 보러 온 게 아니고 따라왔었는데 그분한테 병원에 가봐라 이게 가슴이 아프다 그러니까는 저는 봐주지 마세요 그랬는데 그분이 돌아가서 생각하니까 좀 이상하더래요. 그래서 병원을 가서 가슴을 촬영을 해보니까 유방암 초기였대요. 그래가지고 나한테 고맙다고 그 이후로 막 손님 엄청 많이 넣어주고 그랬었어요. 데리고 오더라고요. 내가 잘났다고 내 입으로 하는 것보다 이게 입소문 나서 입으로 연결 이렇게 인연이 맺어지는 거지 저 혼자 똑똑하면 뭐 하겠습니까? 신령님들이 또 똑똑하게 만들어 주셔서 다행이죠.